안녕하세요. 자두한쌤입니다. 도담자두 수학을 끝내고 진주에 갔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농장에 왔거든요. 가져보세요. 지금 여기 달려있는 게한 4, 50개 될것 같아요. 세 포기에 지금 달려있는 게한 4, 50개 될것 같습니다. 보세요. 지금 본래 세 포기 심어가지고 제가 200개 수확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300개로 상향 조정해야 되겠습니다. 엄청납니다. 이보세요. 세 포기 심었지만은 가지를 따먹고 또 이웃에 나눠주고 또 일본은 따가서 진주에 가서 이웃에 또 나눠주고 이래 했는데도 일주일 만에 오니까 또 이렇게 많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. 보세요. 세 포기가 뭐한 대여섯 포기 같지 않습니까? 엄청나죠? 가지고요. 호박도 사실 한 포기거든요. 호박 한 포기로 30개 수확이 목표였는데 이미 초과 달성했습니다. 계속해서 호박을 따서 반찬도 해 먹고 이웃에 나눠주고 또 이만큼 달려 있습니다. 엄청납니다, 호박. 한 포기입니다, 이것이. 오이는 오이 네 포기로 200개, 네 포기로 200개 수확이 목표였는데 거의 200회 수확을 한것 같습니다. 아직도 이렇게 달리고 있고, 또 새로운, 이 달, 저, 보세요. 또 자라고 있습니다. 자, 자두밭 한 켠에 심어 놓은 가지, 오이, 고추. 참 풍성하게 수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목마르고 갈증이 생길 때 콜라도 먹어보고 맥주도 먹어보고 뭐 했습니다만은 옥수수 차 끓여서 먹는 것이 제일로 갈증 해소가 좋더라고요. 그리고 또 시원하게 해놓은 오이를 깎아서 그냥 먹으니까 갈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옆에 여기는 부추입니다. 전구지. 전구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세 번강? 네 번강 비었는데 또 이렇게 자랐습니다. 전구지도 비어서 김치도 담고 찌짐도 구워 먹고 재채국에 넣어서도 먹고 이래 했습니다. 전구지입니다. 아, 가지 보니까 참 배부릅니다. 농원 한 켠에 있는 가지, 고추, 오이, 호박, 부추 풍성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. 자두한 쌤입니다. 감사합니다.